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탄소 매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여름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한겨울에는 집안에 아무리 따뜻한 곳을 여러분이 찾아도 조금 온도가 낮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열을 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열이 어느 정도 가해지면 음식물들은 따뜻한 온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효가 굉장히 빨리 잘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소 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탄소 매트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아랫목에다가 놔둬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체로든지 열을 아니면 담요를 그냥 덮어놔도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년 전에 탄소 매트를 쓰면 참 좋다 하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탄소 매트를 엄청 많이 구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확실히 밝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이제 대구에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저희들이 제가 뭐 어떤 이제 뭐 뒷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10원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10원도. 예, 그래서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그쪽 분이 이제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탄소 매트가 이제 많이 팔렸다. 그래 가지고 뭐한개팔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고맙다는 뜻으로 이제 돈을 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한테는 10원도 줄 필요 없고 오히려 물건 잘 만들고 그리고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AS를 잘해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고 내한테는 줄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제가 한 7, 8년 동안 단한 푼도 정말 한 푼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막 무뚝대고 쓰다가 뒤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뭐선 같은 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뭐 고장 날게 없는데 요 온도 조절기 이제 이게 한 번씩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요 밑에 이제 선이 지금 요 선이 있죠. 요 선들이 이제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그야말로 고장이라는 게 이제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구입한데 문의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거 쓰는 거 보고 샀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 분명히 말씀 한번더 드립니다. 저는 뭐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제 얼굴 보고 샀다니까. 아, 제가 이거 뭐참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거가 이제 고장 나는 경우. 근데 실제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뭐 한두 가지 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탄소 매트는 뭐 가지고 계시죠? 요거죠. 요거고, 요거에 보면 요렇게 이제 찍찍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딱그 묶도록 찍찍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하고 싶은 거뭐 청국장이면 청국장, 그다음에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발효 식초면 식초를 갖다 요 안에다 넣고 요렇게 이제 찍찍이를 딱 요렇게 해가지고 온도 못 나가게 해놓고 위에다가 이제 열기가 안 빠지나가도록 뭐 조그만한 청 같은 거 아니면 헌옷 같은 거 요런 거 하나다가 올려놓으면 이 안에서 이제 후끈후끈해지면서 이제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탄소 매트라는 걸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탄소 매트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아예 분해를 했습니다. 요게 탄소 매트예요. 요게 이제 탄소 매트인데 요로 이제 전기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전기가 쭉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로 열이 요 검은 거 있죠? 열로 해가지고 이제 열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필름 같은 거예요. 필름.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열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 이렇게 이제 팽팽하지 않고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이 화재 같은 걸 이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열을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쭈글쭈글해졌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과전류로 인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요 자동 온도 조절기에서 네, 이제 보통은 요 자동 온도 조절기에서 온도를 막아줍니다. 전기가 이제 과전류되는 걸 여기서 1차적으로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온에서 혹시나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 바이메탈 이제 전기가 일정한 그게 이제 넘어서면 딱 전기를 차단하는 게 바이메탈이라고 뭐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설명서도 좀 읽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이메탈 이제 1차로 여기서 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차단을 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안에서 바이메탈이라고 이제 또 과전류가 되면 차단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이제 이중 삼중으로 막돼 있어요. 근데 그거가 그런 센서들 그런 장치들이 가끔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거 고장 나면 이제 아까 요 필름이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필름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져보면 알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요거 가온 거, 이거 만져보면 지금 필름이 쭈글쭈글하거든요? 네, 쭈글쭈글. 이거는 이미 과전류를 해가지고, 수명이 다된 겁니다. 더 이상 이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제 화재 같은 게 이제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쭈글쭈글 안에 표가 나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요렇게 이제 뭐가 달려있죠?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선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요런 식으로 요걸 요렇게 이제 꼽는 거예요. 이렇게 딱 꼽으면 이제 요쪽에 있는 이제 전기가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아까 그 필름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거의 고장이 안 납니다. 사실은 이거는 막 거의 고장이 날게 없어요. 예, 아까처럼 극단적으로 전류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쭈글쭈글해지면 수명이 다인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새로 이제 그걸 하셔야 되고 그 전에는 이거는 고장 날게 없습니다. 근데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과전류 전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그 외에는 또 고장 날게 없어요. 저게. 예, 그래서 저게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높은 온도, 막 뜨거운 온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연한 이 탄소매트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됩니다. 이제 탄소 소재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만지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운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온기가 납니다. 이렇게 약간 어눌한 이제 그런 기운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열이 납니다. 이제 그런 열이 저희들 그이 유원 플러스 균으로 발효를 할때 발효가 잘 된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판 전자파는 미생물 입장에서는 전기 고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에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아랫목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에다가 이제 보일러 띄우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든다 아닙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탄소 매트는 전기도 좀 해봤게 이제 일반 이제 그 전기장판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적게 먹고 그리고 온도도 어눌하게 이렇게 미열로 오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두르면 좀 발효가 좀잘 되고 유리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권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 이걸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추우니까 발효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한 7, 8년 전에 잠깐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을 그쪽에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안 해주세요. 예, 안 해주고 뭐 이러면 막 저한테 막 정말로 지금은 뭐 제가 거의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덜한데 옛날에는 막 정말로 저한테 거의 다 문의 오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저한테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야? 이래가지고, 아주 제가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어제 어떤 할머님이 이제 이걸
작년에 이제 뭐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전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몰라. 나는 나이가 몰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탄소 매트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전기만 딱 꼽으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할머님이 온도를 여기서 이제 요쪽에 있죠. 여기서 온도를 22도 맞춰놨는데 아내가 막 뜨끈뜨끈하다 그럽니다. 아니 22도는 미지근해야지 뜨끈뜨끈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공간이 제가 여기에 이제 보통 요 기구는 그때그때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해요, 원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온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온도가 이렇게 이제 온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계가, 요게 자동 온도 조절기거든요. 이 기계가 이제 내가 20도를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20도가 되면 지가 꺼져버려요. 예, 꺼져버리고 다시 이제 18도나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또 켜져가지고 20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20도를 계속 맞춰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도의 온도를 하면 좋으냐? 그럼 이제 물어보기에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 이 발효 종자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30도에서 40도.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35도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35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한 1,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계속 이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럼 35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 돼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35도가 됐잖아요. 예, 35도가 되면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35도가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까 탄소메터의 온도를 계속 조정해 주는 거고, 탄소메터는 요거하고 아까 전기로 꼽아 놓으면 되죠. 요딱그 앞에 꼽는 자리가 있잖아요. 딱 꼽아 놓으면 계속 이 온도를 맞춰 줍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아까 34도를 해 놨는데 막 뜨끈뜨끈해져요. 34도는 이제 37도가 사람의 체온이잖아요. 근데 35도를 해놨는데 왜 자꾸 뜨끈뜨끈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죠. 그게 더 심해지면 34도를 내가 분명히 맞췄는데 여기서 맞췄는데도 계속 34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막 뜨끈뜨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여러분들 요거 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요게 달려 있어요. 빨간 거. 예, 요거 보이십니까? 요 빨간 거, 이게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 거 있죠? 요거, 요거. 이게 온도계예요. 이게 온도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딱돼 있는데, 요 옆에 19도 돼 있죠? 19도. 네, 19도. 요쪽 편에 19도 돼 있죠? 요거는 제가 35도는 제가 조금 전에 온도를 지정한 거고, 요거는 35도는 제가 조금 전에 한 거고, 여기 19도 이거는 현재 요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온도예요. 요 가에 있는 게 이게 온도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온도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문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찾고 있어 볼게요. 그럼 제 체온이 이제 되겠죠. 요 보십시오. 올라가죠. 26도, 27도 해가지고 제 체온 해가지고 지금 자꾸 온도가 올라갑니다. 찾고 있으면. 그죠? 이게 온도계예요. 요맨 마지막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 놔두 볼게요. 예. 여기다가 놔두니까 어떻게 되죠? 바닥을 놔두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여기다 놔두면 온도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죠? 바닥 온도가 그러면 실내 여기 아까 온도 대충 하면 여기 온도가 보통 한 19도, 18도 막 이래 돼요. 지금 실내에 난로를 피워놔도 17도, 18도. 지금 온도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근데 이제 이거를 요 최종적으로 요 이제 빨간 선 요렇게 해가지고 쭉돼 있는데 요 끝머리 게 이게 온도계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바깥에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바깥에. 자, 요런 식으로. 자, 만약에 여기 드라이버 여기다가 딱 놔두게 되면 드라이버 온도를 지금 현재의 드라이버의 온도를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가지고 온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 안에 지금 온도가
20도다. 20도니까 나 계속 전기를 보내가지고 이거 저 35도를 맞춰야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뭐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탄소 매트예요. 예, 탄소 매트.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꼽았어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꼽았어요. 그리고 요 탄소 매트 안에 온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35도를 해라. 그러면 이 탄소 매트 안에 온도가 35도인지 20도인지 10도인지 1도인지 뭐로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기계 입장에서는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온도계 가지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계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찬물에다가 넣어놨다. 옆에 찬물에다가 이 온도계를 딱 넣어놨다. 이러면 이 기계는 자동 온도 조절기는 이 안에 온도가 몇 도라고 인식을 하죠? 그렇죠. 찬물 온도 5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35도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계를 찬물에 넣어놓게 되면, 얘는 이 안에 온도가, 이 기계의 이 안에 온도가 35도라고 인식을, 제가, 자,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효 식초예요. 제가 식초 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 온도 조절기로 내 식초 병을 요 안에서 저기 발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온도가 제일 좋은 게 아니, 술을 만들고 싶다. 뭐 발효 술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발효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온도가 제일 좋은 온도가 아까 몇 도로 했습니까? 30도에서 40도, 그 중간이면 돼요. 40도 넘어가면 이제 저희들 이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35도를 지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눌리고 올리고 하면 지정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이 안에 온도,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발효 식초다 그러면 내 온도가 35도라는 거를 뭐로 인식합니까? 여기 달려있는 이 빨간 온도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이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이 선이 되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요거 인식을 합니다. 요게 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기계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여기에다가 아니면 제 입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 안에 온도가 35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딱 꺼집니다. 꺼지고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또 켜져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깥에다 놔뒀잖아요. 그럼 안에 온도는 분명히 35도인데 이걸 바깥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바깥의 온도를 지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깥의 온도를 인식해가지고 이 입장에서는 바깥의 온도가 20도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열을 보내는 거죠. 계속 열을 보내가지고 이 안에가 어떻게 됩니까? 막 뜨끈뜨끈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아까 탄소 매트가 쭈글쭈글해가지고 그 이렇게 쭈글쭈글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온도계를 어디다 둬야 되죠? 그렇죠. 안에다가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발효다. 그럼 내가 물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놔둘 데가 없잖아요. 놔둘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발효병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요걸 돌려가지고 묶어 놓으면 돼요. 이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내가 발효병이다. 그러면 요렇게 내 목에다가 묶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우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쥐가 알아서 이 안에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안에 놔뒀는데도 정확하게 안 묶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딱 떨어지면 바닥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 온도는 절대 35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도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온도는 35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35도가 아니네. 그러면서 열을 계속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놔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효병을 놔뒀다. 뭘 놔뒀다? 그러면 내가 발효병이다. 내 목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묶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나 묶는 거 싫어. 그러면 물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중간에다가 요 안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제 안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어요. 듣고 그냥 막 아니라 모르겠다 막 아무 때나 해가지고 뒤에 과전류가 가게 되면 저걸 쭈글쭈글 하게 되고, 그러면 고장이 나면 이제 결국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해주는 이걸 파란 거기에서는 뭐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이제 이러면 막 나한테 와서 화를 내고 정말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설명을 리얼하게 합니다. 아침 다 제껴 저 새벽부터 나가죠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쪼꼬이 하나 묶고 당 딸립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2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세 개 샀습니다. 두 개 사면 한 개 주거든요. 제가 이제 쪼꼬요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에 우리 회사에 올 때 뭐 사오려면 비타 500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쪼꼬요를 사오십시오. 예. 자, 이게 온도계다. 이 온도계를 탄소 매트 안에다가 반드시 묶어놔야 된다. 안 그러면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바닥 온도를 재게 되고, 바깥에 놔두면 바깥의 온도를 재게 되고, 그럼 여기서 계속 과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온도계가 가끔 이제 이게 빠지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 뭐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거 두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럼 내가 온도 이거 지정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귀찮아. 나 그거 안 할래. 안 하고 바로 쓸래. 이러면 요게 요 안에 요렇게 딱 붙어 있죠. 요 안에 요걸 딱 잘라버린다고 이 선을 잘라버린다고 온도 측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붙어 있는 요거를 완전히 빼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지금 요 보이십니까? 요거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요 온도계가 요로 여기 연결이 돼 있죠. 요 기계 안에 요걸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도 측정하는 거 이거 막 귀찮아 위험하고 이러니까 아예 하기 싫어. 이러면 요걸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면 두 번째 기능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예, 두 번째 기능이. 예, 물론 기계마다 그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개 자동 온도 조절기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이 뭔가 하니 상중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도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온도계를 안쪽에다가 묶어놓거나 딱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쓰는 게 싫어. 아, 이게 귀찮아. 그러면 이제 요 기계가 온도를 상중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간 정도를 쓰면 되죠. 상중하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대개 기계는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기계도 있습니다만은, 자동 온도 조절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제가 그럴 때 요 빨간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안에 있는 요걸 완전히 빼야 돼요. 이걸 완전히 빼지 않으면 상중하가 안 돼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요걸 끊어버리면 된다. 요 앞에서 가위로 탁 끊어버리면 된다 그러는데, 가위로 끊어버려도 요 안에 그 이게 딱 장착이 돼 있으면 요 끄트머리 온도를 측정을 하지, 이걸 이게 온도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상중하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 요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제가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도 이거 제가 잘 쓸 줄은 모르는데, 저도 전기도 제대로 사실은 제가 교환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기원 쓰시는 분들이 다 할머니들이 워낙 할머니 많으셔가지고, 자, 요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완전히 뺐습니다. 완전히. 예, 딱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헐렁헐렁한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딱 헐렁헐렁 안악으로 요 고정을 시켜놓으면 되죠. 자, 요렇게
이 부분에 요 자동 온도 조절기, 아, 온도계. 요 빨간 게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요 빨간 게 온도계라는 생각을, 요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요 까만 거, 이거, 요거 가지고, 어떤 부분에 딱 갖다 대게 되면 그 온도가 측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 정말 싫어, 귀찮아, 안 할래. 그러면 요거를 다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뺀다는 거는 이 기계에서 완전히 빼야 돼요. 요렇게. 완전히 요걸 딱 빼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딱 빼가지고 다른 데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빼야만이 얘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상중하 인식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는 온도 몇 도, 몇 도,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 돼 있죠. 자,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올리면 아, 저 이렇게 딱 되면 2L, 3L, 4L, 5L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뀌죠. 6L, 7L, 9H, 10 아마 10이 제일 그러니까 10 되면 억수로 온도가 뜨거워 좀 있으면 뜨거워집니다. 여기에 10 딱 되면 근데 이걸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9H, H라는 거는 아마 핫 HOT의 핫이라는 뜻 같아요. 네, 제가 또 영어도 짧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8H, 이것도 뜨겁다는 거예요. 네, 뜨겁다. 7H, 이것도 뜨겁다. 근데 6H, 이것도 뜨끈뜨끈해. 네, 5L, 이거는 좀 낮다. 네, 5L 같으면, L은 낮은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발효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는 보통 5L, 내지 4L을 써요. 요거를 할 때 4L이나 5L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좀 약간 뜨겁게 발효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눌리면 6H, H부터는 뜨겁다는 뜻이에요. 뜨겁다. 그러면 그럼 7H는 뭔데? 조금 이제 찜질방 정도 되고 8H는 이제 사우나 정도 되고 9H는 뭐 이제 좀 더 뜨거운 거고 10은 최대 굉장히 뜨겁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온도 조절기를 빼고 나면 저는 이제 5L 정도 보통 5L이나 4L 정도를 보통 많이 써요. 5L.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5L 아니면 6H 정도. 예. 그래 이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돌아가면 안 되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옆에 이제 3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3시간, 예, 3시간 이제 그 타이머예요. 예, 타이머인데 보통은 이제 6H 이거는 왜 꺼져 있죠? 예, 그리고 일단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빼버리고 나면 요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요 모델을 치는 거예요. 모델을 치면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온도를 뺏었을 때 요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면 되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전기를 뭐 제가 전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기를 잘 아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들 발효 그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호도골 뜨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온도 요거 자체가 온도 조절기다. 요게 이제 온도 요게 온도계다. 온도계다. 요게 이 기계에 꼽혀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되게 고장 나는 거는 요거가 선이 한 개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로 다시 꼽아 넣으면 돼요. 네, 꼽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꼽아 놓고 요거는 발효하고 싶은 거기에다가 넣어놔. 그럼 넣어놔야 된다. 그럼 병에다가 묶어 놓으면 돼요. 요렇게 병에다가 딱 이거 묶어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딱 그냥 병에다가 묶어 놓으면 돼요. 예, 묶어 놓으면 여기 이 끝머리에서 온도가 이거죠. 여기서 온도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질 일이 없죠. 예,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여기 온도 조절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빼야 돼요.
기계에서 완전히 빼고 여기서 이제 1부터 10까지 그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를 여기 눌리고 이러다 보면 그래 보통 저는 이제 4나 5 정도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이 가지고 조정이 된다. 그 옆에 또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뭐 5시간 뒤에 꺼져라, 뭐 6시간 뒤에 꺼져라,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기능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기종이 뭐 이거하고 또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설명서 읽고 요래저래 찾아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 영상이 좀 길어지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어제 문의하신 할머니를 꼭 보셔야 돼요.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보세요. 한 번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설명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정도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 사용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어저께 뭐 문의하신 거 22도를 했는데도 안에가 뜨끈뜨끈하다는 거는 이 온도계 이걸 바깥에다가 분명히 놔뒀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선이 이제 요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이 하나가 빠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들고 가가지고 철물점 같은데 가가지고 요거 좀 조정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 뭐 전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뭐 전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설명서 보고 하나하나 제가 또 공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 탄소 매트 만드는 공장한테 저는 10원도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 이제 단 이제 뭐 돈을 준다는 것도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막 뭐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라. 여러분한테 AS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분도 뭐 바쁘다 보니까 일단 AS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들 것도 고장나가지고 제가 보냈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리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막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쓰는 데까지 쓰시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이제 지금 이제 유원 플러스 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온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온도를 안 맞춰도 이거는 뭐 이제 옛날에 유인균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쓰시던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를 30도에서 40도 좀 맞춰주면 굉장히 발효가 잘 됐는데 이거는 굳이 온도를 안 맞춰줘도 발효가 잘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한 개 6만원, 이거는 한 개 12만원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온도를 굳이 안 맞춰줘도 발효가 무지 잘 됩니다. 한겨울에도 잘 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이런 걸 안 써도 발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긴 영상인데 꼭 두 번 이상 그 우리 어저께 문의하신 할머니 밤에도 긴 문자 어제 또 밤에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 밤 8시 되면 자거든요. 예, 밤 8시 되면 자요. 예, 그래서 제가 하면 어제 7시 30분에 이제 문자를 긴 걸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밤에 8시 되면 저는 자니까 제가 하면 밤에는 뭘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